서울 강북구 의회 현직 구의원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동장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 이 구의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. 정년을 앞둔 동장에게 빨리 퇴직하라며 막말까지 했습니다. 박지혜 기자입니다.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길에 쓰러져 있는 남성의 상태를 살핍니다. 쓰러진 남성은 이 지역 동장인 조모 씨. 함께 술을 마시던 서울 강북구의회 최재성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. 조 씨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아버지 나갔을 때로 싸움 끝나고 동장이 그 사람만 누워서 막 얼굴이 피두성이 되니까 막. 최 의원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폭행인데 술도 좀 먹었고 아니면 정확한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고 간단한 기본 조사만 하고. 최 의원은 최근 박 씨와 업무상 갈등을 빚었는데 박 씨가 화해하겠다고 주선한 술자리에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 사는 그 자리에서 좀 말이 서로 이제 좋은 쪽이 아니고 기분이 언짢은 얘기가 같던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. 최 의원은 조 씨의 호적상 나이가 실제보다 한살 적은 것을 놓고 빨리 퇴직하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제 원위치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, 공무원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. 취재진은 최 의원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